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 쉽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지수 낙폭이 상당히 크게 연출이 됐던 하루였는데요. 이렇게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많이 나오자 여전히 저 PBR과 관련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변동성은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저 PBR 관련주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자 어느새 하나의 테마주로까지 등극이 된 상황인데요. 어제 관련주들의 흐름 증권사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금쪽이를 찾으셨나요?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추가적으로 리포트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PBR이 0.6배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태양광 산업은 굉장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다만 국내와는 상당히 반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제조사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서 몸짓을 불려나가자 국내 기업들의 기침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태양광을 대표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올 한 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세계 태양광 패널 설치량이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도 추이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지표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글로벌 태양광 패널 추이량을 함께 확인을 해보자면 22년보다 23년이 큰 폭으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오는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하나솔루션이 주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쪽도 올 한 해 설치량이 15% 증가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앞서서 공장을 작년에 셧다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듈량은 전년 대비 올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매수 의견을 유지해주면서 목표 주가는 기존의 5만 8천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하나솔루션 전장에는 2% 가까운 반등 보였습니다. 33,2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1.5%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33,750원 선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더 낮은 PBR을 가지고 있습니다. 0.2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4분기에 크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11조 원, 영업이익은 2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81%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렇게 실적 부진의 이유로는 목표 판매량과 실적 괴리로 인한 운전자본 조정 영향 때문이다라고 증권가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매출액은 35조 원을 넘어서고요. 영업이익은 2.2조 원대가 전망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관전 포인트는 바로 4월 총선 이후에 판매 요금 책정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될 텐데요. 인상을 할 건지 또 한다면 어느 정도 할 건지가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일단 증권가에서는 4만 6천 원 선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약보합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26,2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